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토론회, 오늘은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차례인데요. 출마의 변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역시 주도권 토론으로 후보들 간의 차별화된 정책과 입장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 시간에는 제약이 있고요. 토론회 방식과 자리 추첨은 사전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결정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회 잘 들으시고요. 후보 선택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먼저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익하게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두 후보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할 텐데요.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서귀포 국민의힘 후보 고기철입니다. 어제 둘러본 서귀포의 고깃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쓸쓸한 주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귀포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항은 착공이 되지 않고 있고 골든타임은 놓치기 쉽상입니다. 지역 경쟁이 어렵고 청년들은 떠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교체를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위성곤 후보의 출마 해변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 위성곤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어땠습니까?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행복은 좀 해지셨습니까?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기는 어렵고 장사는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저 위성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서귀포를 더 키우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다양한 공약들 준비하셨을 텐데요.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십시오. 우선 의료가 안심되어지는 서귀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활동 과정에서 서귀포련의 시설 인프라 확대를 노력해왔습니다. 280병상을 400병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진료과도 확대하고 주차장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심혈관 센터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심병원 그리고 요양병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1차 산업입니다. 제주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출하조절과 생산량 조절,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 수출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감귤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자 부담이 많은데요. 그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저금리 대안대출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하여 지역화폐를 조속히 발행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진작되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 위성곤이 해내겠습니다. 다음 고기철 후보께서 공약들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공항은 착공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성장 발판이 되는 제2공항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에 희망을 드리고 공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서귀포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수많은 청년의 일자리가 생기고 기회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형병원을 유치하여서 그리고 지역별로 공공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보장입니다. 혁신도시라든가 지방공기업에 채용되고 있는 30%의 임의인력을 50%까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저는 감귤산업에 대한 진흥법을 만들어서 감귤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청을 유치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크루즈 관광객을 확대를 통해서 서귀포 원도심에 이분들이 네. 오도록 하여서 서귀포 원도심을 활력을 기하겠습니다. 자, 현안과 관련한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3개 구역 안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과 함께 또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1분이고요. 이번에는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은 지난 민주당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 민주당에서 행정체제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 특별자치도를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양된 권한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주는 민주당의 독주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이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도민들은 기초단체의 부활과 단체장 직선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권한이 기초단체로 제대로 이양되는지 기초단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찬반과 함께 의견 위성곤 후보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계위에서 제안한 안과 그리고 도지사 오영훈 도지사께서 동의한 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특별자치도 행정체제는 많은 성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간에 많은 문제점을 또한 노정을 시켰습니다. 도지사로의 권한 집중 현상, 제왕적 도지사로 불려질 만큼 권한이 집중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행정의 신속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자치도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서귀포의 미래와 내일을 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현안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입니다. 역시 찬반을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덧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후보별로 1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질문은 위성곤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은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제주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가지고 도민사회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구호보다는 실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자꾸 정쟁화시켜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 갈등이 격화되어서 실제 공항 추진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기철 후보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는, 1분 드립니다. 네, 저는 제2공항 조속한 착공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매우 찬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귀포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1년에 300에서 한 500명 정도가 제주도를 떠난다고 합니다. 서귀포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공항은 분명합니다. 서귀포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서귀포의 성장 발판이 될 게 자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항이 착공 발표가 된 지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거의 책임은 정치, 현 정치의 권을 갖고 있는 제1의 민주당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항공사의 직접적인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제주도의 이익과 성장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쟁만 이살지 말고 지금은 어느 게 제주도의 이익인지 부분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 시간은 이제 30초 이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의 이제 조정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께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시간, 그러니까 대략 뭐 20에서 30초 정도는 뭐 보장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도권 토론 두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도권 토론은 상대 후보의 정책 또는 이제 공약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첫 번째는 먼저 고기철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공항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공사의 현지화를 통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서귀포의 성장과 그다음 복지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들은 공항의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제대로 실질적인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대, 21대 그리고 지금의 공항에 관련된 공약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항에 관련되어서는 공항이 갈등을 잘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고기철 후보께서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수긍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공항은 현실적으로 황해형 평가에 단계화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저께 토론회 보게 되면은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여전히 원탁 회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그리고 찬성과 반대단체 이렇게 모여서 역시 원탁회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자기결정권이다, 절차적 투명성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토론에서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은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행동은 담보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말로만 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항에 대해서 추진의 필요성에서 공감하고 그동안 공항과 관련되어진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찬성단체도 만나고 반대단체도 만나고 찬성단체를 만나는 과정에서 감금도 당하고 오물투척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반대단체도 찾아가서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원희룡 도정 7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의힘이 제주도 공항 문제를 주도하던 시절입니다. 실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답변 그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만 여기서 제가 주도권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지금도 답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역시 남탓합니다. 지난 7년에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원희룡 도전 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지사가 지사 시절에는
반대단체로부터 뺨을 맞거나 계란 투척을 맞으면서까지도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전부가 민주당이었고 역시 도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추진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원도정 탓을 지금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늘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탓하고 그리고 원도정 탓하고 그게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제가 늘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질문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손을 잡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요양은 없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왔고요. 공항이 맨 처음에 발표되었을 당시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고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갈등이 우려됐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기철 후보처럼 반대단체에 한번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서울로서 내려와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 공항 8.1을 통해서, 제2공항 8.1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자기 욕심을 네, 채우고 싶은 어저께와, 이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저께와 똑같은 말씀을 네. 역시 하십니다. 우리 위 후보께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기본계획이 한 모르지 않습니까? 4,5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27페이지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기본계획은 그 요약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27페이지입니다. 말씀 아니에요? 네.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2023년도에 건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공항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찬성한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성근 후보께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5분 시작해 주시죠. 제2공항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그 절차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추진할 것이고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철 후보에게 서귀포 의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민주당이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난 상급병원은 현재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문정부 시간이 5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 잠깐만요. 제가 네. 제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상급병원이 안 되어진 이유를 추궁을 했더니 이것이 대통령 공약이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왜 국정과제에 반영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상급병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고기철 후보께서는 180석의 입법 독재로 민주당이 막아서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허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사실 아니에요? 제가 말씀했던 취지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성구 후보께서는 야당이지만은 180과는 거대 야당입니다. 충분히 의지와 관심이 있게 되게 되면은 상급병원은 유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기철 후보님, 그 법령과 시행령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법률적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적 조치로 다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해서 상급병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그것이 추진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공약을 하시고 왜 안 지키느냐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조치의 문제를 입법의 문제고 자, 답변, 입법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네, 하잖아요. 예. 입법자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런 입법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30년 이상 공직을 하셔서 법령의 내용과 행정조치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실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회는 180석으로 민주당이 입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서 행정부를 제주도의 상급병원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게 되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윤석열 정부의 네,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지금 늘 뭐 이렇게 말씀을 잠깐만요. 하시는데 네, 제가 나머지 3년 기간 동안에 사회자님 충분하게 가져올 네. 수 있습니다. 발언 제재 주십시오. 네. 네.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저는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급병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의료법을 지금 발의해 놨는데요. 저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제주의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전문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공약 또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관련되어진 여러 공약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설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홀대인 것이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요. 앞서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필수 중증의료 응급체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역시 위성원 후보는 정부 탓하고 현재 그런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거든요. 응급실에 가면 검사만 하고 전원하는 이유들이 그런 중증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네.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수도권 토론 공기철 후보는 첫 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생하셨고요. 공통질문 좀 몇 개 더 드리고 또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통질문은요. 지역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만의 해법을 듣고 싶은데요.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위성권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거리 인사를 다니다 보면 상가 점포는 비어있고 상인들은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대출이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대출을 저금리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과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를 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제주 도지사와 협의하여 제주의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고기철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서귀포시의 경제주축은 1차 산업과 관광입니다. 1차 산업은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광은 보는 관광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관광청 유치를 통해서 서귀포에 다시 대한민국의 관광지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크루즈 관광객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40만 명이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100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전신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통해서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서
1차 산업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핵심은 제2공항입니다. 조속한 착공을 통해서 제주도의 서귀포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제 입법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제도화되지 못했던 환경 분담금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의 입장과 함께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후보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씩이고요. 이번 질문은 고기철 후보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환경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제주 인구가 70만인데 약 70만인데 유동 인구를 포함하게 되게 되면은 80만 명이 넘어가서 결국은 80만 명이 배출하는 그런 쓰레기양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유죠. 역시 환경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관광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은 전 국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제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게 되면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숙박장소에 제한해서 받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위성곤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환경 분담금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관련되어진 법령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에 달하는 빼어난 경치와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보존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민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관광을 즐기는 분들도 함께 보호해야 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환경분담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주의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제주를 함께 지키는 그런 노력이 환경보존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환경총명제라든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제주의 정책이 새롭게 더 모색될 필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4.3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4.3 과제로 정명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고요. 이 질문에는 위성곤 후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평화공원에는 백비가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이름이 적혀지지 않죠. 정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4.3의 정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4.3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그 유족 복지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3 76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의 새 후보는 폄훼하는 4.3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을 할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저는 4.3 왜곡과 폄훼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3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합니다. 4.3 정명 관련해서 고기철 후보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4.3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4.3의 완전한 해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4.3의 정명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유족들에 대해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게 한다거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4.3 사건으로 정의되어 있는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 당분간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발언을 다 하신 겁니까? 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사회도시개발센터, 그러니까 이제 JDC의 제주 이관 여부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는 이제 어떤 의견인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후보별로 1분씩 드리겠고요. 이 질문은 고기철 후보부터 답변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DC는 뭐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선도 프로젝트가 7개가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2개, 서귀포에 5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에 있는 5개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영호교육도시도 대학에 들어오지 않아서 반쪽이고요. 그리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도 현재 좌초익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화역사 공원도 제2지구는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요. 관광미항은 세운교만 만들어 놓고 현재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주당의 지난 24년의 집권 기간과 이제 인식을 같이 기간을 같이 합니다. 저는 JDC의 제주의 귀속을 통해서 운영을 이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도 네,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DC 이관 여부에 대해서 위성건 후보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1분 시작해 주십시오. JDC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행된 동안 많은 성과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이제 후과도 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당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민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JDC는 땅 장사,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들과 비판들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JDC는 자기 방향성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 성장 먹거리를 만드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첨단 산업의 유치, 첨단 기업의 활성화, 벤처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외국의 해외 인재들을 유입하는 좋은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역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성 공격은 삼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별로 역시 5분씩 드리고요. 이번에 주도권은 먼저 위성건 후보께서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이제 32년 동안 경찰에 복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도 많이 해보고 또한 조사도 많이 해봤을 거라고 봐집니다. 공무원의 아내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향수를 받았다면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까? 네, 뭐 어떤 이유로 제공이 됐는지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고위공직자가 아내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180만 원 상당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받았다면 그게 어떤 처벌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거죠?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이 그러니까 위반되어질 있을 거고 맞습니다. 이제 예. 그거에 따라서 김영란법을 적용을 할지 뭐 뇌물죄를 적용할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뇌물죄나 김영란법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이제 경찰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조치나 국민의힘 조치
이게 정합하고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네.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 주로 보니?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재 고발이 되어서 예. 지금 관계기관에서 어디에서 예. 지금 수사의 주체는 예. 제가 잘 생각이 예. 안 납니다만은 저도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 특검법이 발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안 낸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거기 여러분. 지금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대통령 기록물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실 이관되어서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건 수사 당국의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수사의 주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도 그러면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경찰청에 실제 조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파한다니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파한다니 875원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합리적이라고 여쭙지 않습니까? 고기철 후보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신다고 하셨고 존경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민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25곳이나 다니면서 여러 공약을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죠. 대통령께서. 그런데 유독 제주만 오지 않았어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저는 지금 현실에 국민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에 답은 없고 미래 비전은 이렇다. 미래는 이렇다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해주겠다, 해주겠다. 저는 고기철 후보를 보는 듯합니다. 당장 도민의 삶, 경제인의 삶이 어려운데 그 삶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제2공항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제2공항을 했으면 다 해결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기철 후보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동소이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고기철 후보께서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저희 명명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제 주도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초 남은 상황이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고기철 후보께서 주도권 네. 갖고 진행해 주시죠.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25만 원 지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지금 들고 나오셨습니다. 늘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뭔가 이제 주는 식으로 선심성 이렇게 또는 일회성 땜빌식의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그걸로 일시적인 온기는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용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비용은 우리의 아들과 우리 손자가 물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서귀포의 1차 산업과 관광을 감사하겠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항공 좌석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 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항공 좌석 수를 줄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또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역시 예. 200만 석을 항공편을 줄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200억이 이제 감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오늘 또 들고 나오고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우리 위성근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탓만 하지 말고 그게 내 탓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이 노력으로 인해서 항공사 측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압박을 하거나 어떻게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항공사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을 지금은 이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항공사를 협박하시라는 말씀인데 국회의원이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협박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협박이라고 하셨습니까? 압박하고. 그런 거를 협박으로 거기는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항공사를 찾아가서 야 항공사 늘려 이러면 협박으로 늘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협박이라는 말씀은 안 했고요. 협박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러니까 고기철 제주도의 후보의 말씀은 제주도의 그런 사정을 제주도의 사정을 그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원희룡 늘 원희룡, 보게 되면 잠깐만요. 말꼬리만 붙잡고 이제 그렇게 원희룡, 하시는데 원희룡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표준을 늘려달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조처를 해달라. 항공요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 그런데 정부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경영상의 판단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항공편을 증폐내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의 탓으로 돌립니까? 항공사의 그거는 경영상의 판단에서 거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 자숙수를 결정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슬롯 결정으로 합니다. 슬롯을 국내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잠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잠시 진정을 해주시고요. 네. 예. 모르시면서 제 주도권입니다. 마시겠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지금 자꾸 정부 탓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성근 의원은 서귀포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져서 지금 아시다시피 조국은 고등병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현재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최종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황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범죄 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 창당하고 정치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중대범죄 피해자가 정치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그리고 예. 그 정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면은 반대 표명이라고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자꾸 중앙정치를 얘기를 해서 아니, 저도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냐 물어보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찬성하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뭘 찬성을 해요 제가? 중대범죄자가 정치하는 부분들이 찬성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단의 지지 기반은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1호 법률안으로 이제 무엇을 추진을 하고 싶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고요. 고기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제2공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제주공항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운영권을 제2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싶고요. 그리고 공항을 통해서 공항 건설을 통해서 농지를 잃은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이 법률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에 SOC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인 만큼의 앞으로 제주도의 부담 없이 전부 국비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이런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춘호 한 분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네. 1호 법률안 무엇으로 추진하고 싶은지 위성곤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10조 1항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10조 1항은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을 삭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서귀포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상급병원 지정 관련되어진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또한 해녀 지원법을 만들겠습니다. 해녀는 이제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문화를 보존하고 또한 소득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해녀지원법을 만들어서 해녀들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초고요. 위성곤 후보 먼저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모든 문제가 제2공항으로 귀결되어지고 제2공항이 요술램프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불려지는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더욱더 낮은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정리 발언 고기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위성곤 후보는 여전히 중앙정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기도 서귀포의 국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 현실은 지난 8년 동안에 제대로 공약 이행된 게 없습니다. 약학대학이 제대로 추진됐습니까? 공항이 건설이 됐습니까? 저는 정치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의 네.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소 이제 과열되고 또 치열한 양상을 보였던 토론이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두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KCTV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협약을 맺고 있는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를 통해서도 자세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권자께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선거 정보들 제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